요르단강 서안 베들레헴 지구. 종이 울리자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교회 앞으로 모여듭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 감금돼 있는 지도자 아라파트의 호소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아라파트의 연설을 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지지를 다짐하며 전국적으로 파업과 함께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아라파트 수반은 라말라에 있는 자신의 청사에 엿새째 감금돼 있습니다. 청사 건물은 대부분 이스라엘 군에 의해 파괴된 상태. 물과 전기 공급도 끊겼으며 이스라엘이 허용해준 시간 외에는 외부와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Building and the site is on the ground, leveled down, and I really worry about the collapse of the building that President Arafat is in. 이스라엘의 샤론 총리는 팔레스타인 정부 청사 내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기 위해 아라파트를 감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는 샤론의 목적이 자살 폭탄 테러의 주범인 하마스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라파트 고립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 포위는 자살 테러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하마스의 지지도만 더욱 높여지고 있습니다. 자치정부의 장기간 행정 공백으로 팔레스타인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민중 조직으로 자리 잡은 하마스는 아라파트의 감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내 극우 민족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리쿠드당 당수 샤론 총리가 자치정부를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라파트 몰아내기에 돌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Palestinian people who is elected in a very democratic and direct way is also under a very severe brutal aggression from the Israeli army. 국제사회도 샤론 총리의 봉쇄 작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오던 부시 행정부조차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Israel's recent actions in the Ramallah Mukattas are not helpful either in achieving a lasting end to violence or promoting vital reforms. 24일 새벽 이스라엘은 아라파트 수반이 팔레스타인 테러 용의자 명단을 넘겨주길 거부하자 가자시를 침공해 33명의 팔레스타인 사상자를 냈습니다. 감금과 강압에 의지한 샤론 총리의 수단이 폭력의 악순환만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안주식입니다.